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신규 카드팩 리맥스 클라이맥스 정말 어렵게 구했는데 그곳에서 때마침 우리 따라큐 부스터 그리고 모스노우까지 훌륭해. 너무 훌륭해. 이게 일본판에는 CSR이 확정이라고 하는데 한국판에는 CSR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SR이 훨씬 더 귀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따라큐 VMAX CSR 뽑기 계신 우리 갬블링 수수님도 뽑았었더라고요. 무려 단 두 팩만에 아직 내가 그 경지에 올라가기엔 모자른 건가. 그래서 오늘 큰 거 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단정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왔어요. 클라이맥스 카드깡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어? 뭐야? 카드 바퀴 더 없어? 아니 이게 또 너무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 더 겨우 구했다고요. 우와! 제가 거의 뭐 전국에 있는 VMAX 싹쓸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클라이맥스 팩 멸망전 하러 왔습니다. 이거 제가 했던 것 중에선 제일 많이 까는 거거든요. 사실상 하이퍼 레어를 넘어선 울트라 레어 이 녀석을 뽑아야겠어요 전. 아, 저의 지문조차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정말 깔끔한 손으로 오늘 클라이맥스 싹 다 까보도록 하자고요. 이거 한 박스에 5만원, 20만원어치 카드깡입니다. 에? 와 이거 뭐 컨텐츠 비용이 장난이 아니야. 귀하신 분 입장하셨습니다. 에, 오늘은 갈 길이 멉니다. 이거 내 팩 까는 것도 일일 것 같거든요. 기본 에너지 눈속에 VMAX가 일단 포함되기 때문에 뒤에 일단 검은 게 보이거든요. 독침봉. 오! 썬더! 어, 썬더 괜찮은데? 그리고 마리! 뒤에 누구니? 오! 제라오라 V W든가? 일단 이 녀석 중복이 안 나왔기 때문에 Not bad. 케이징 동굴 탈출 로프 스피드 에너지 터프 단델 이어서 가라르 버전 프리저. 오! 저번에 가라르 썬더가 나왔었나? 이것도 괜찮고 시드라 마빌크 메리호른. 아... 자시안! 야 나 자시안 처음 보는데? 일단 뭐 더블 레어긴 하지만 지금 어제 거랑 중복 없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한 팩에 10개나 들어있으니까 뭔가 보여주는 맛은 있네. 와 근데 이거 포켓몬이 많아지긴 했다. 이거 내가 모르는 포켓몬들도 상당히 많아요. 킹드라! 야 킹드라 진짜 오랜만이네. 어 맞아 얘 시드라에서 진화했었잖아. 어서오고 크레세리아? 돌헨지는 또 많이 나오고 일격! 우라우스 얘 나왔었나? 초반에 좀 더블레어가 어째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괜찮아 괜찮아 괴물 세게 바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 에너지 누켈레온. 어 대댔네. 아 대댔네. 얘도 겁나 커요. 뭔가 피카츄 짬 느낌은 나기는 하는데 뭐 커요음은 뒤지지 않습니다. 찌리리공 코팅 에너지 아게탑 마우스컵 단델 파랑우탄. 아 안돼 중복. 아 중복은 좀 그러네. 이거 파이리 페이건 캐스펑 풍선 킬레만네로 셋. 아, 야 이거 뭐야 팩 구성이 똑같은 거. 어? 아! 아 어제 이거 따라키로 운 다 쓴 거냐 설마? 내 팩 남았어요 벌써. 뭐지? 왜 박스가 손상나는 거지? 나올 때 됐다. 인간적으로 기본 에너지 라이토스 에보이 두루지빌레 트위너지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야청이. 아 설마 이거 내 박스라고 오히려 안 주는 거야? 기본 손 에너지 암멍이 지그제르리 가라르 애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부스터 아 부스터 어서오고 너는 내가 CHR 뽑았으니까 인정해줄게. 메아리 호른 하이드 에너지. 하, 뒤쪽이 빛나는 메인이 제일 중요해요. 후파 체리코 총어 마지막 누구신가요? 나 못 보겠다. 아! 오오오오오? 시사! 심지어 중복 아닌 CSR 영격 우라우스. 와 설마 안 뜨나 했다. 영격 우라우스 이게 아마 소드실드 그 확장팩에서 나오는 애죠? 제가 이게 소드실드를 이렇게 초반에 하다가 말아가지고 뒤에 있는 애들 잘 몰라. 와 좋아 아주 예쁘구만.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팩에서 CHR 정도만 나와줘도 만족합니다. 저는 소드라 어둠 대신 코르니 기압 헌터 글러브 독침붕 썬더 또 나왔고 오! CHR! 어 잠깐만 잠깐만 저 설마 잠깐만 어어?
야, 잠깐만. 나 뭔가 본 것 같아. 느낌이 왔어. 왔니? 우와, 한밤 버드렉스. 야, 야, 나 설마 CSR 또 나오나 했다. 그래요, 제가 너무 욕심이죠. 아, 죄송합니다. CH 한 개만 더 나오면 만족. 눈서랑 내치기 글러브. 보통 낚싯대 킹드라는 킹드라랑 크레셀이야. 겁나 많이 보여. 오호! 예스, 예스. CHR 나왔다, 나왔어. 와, 준보가 아닌 게 나 진짜 너무 다행이야. 야, 얘는 진짜 커였다. 오른쪽 트레이너도 너무 예뻐. 오, 제가 봤을 때는 좀 잘 나왔다는 박스 구성이 CSR 한 개랑 CHR 두 개 나오는 것 같아. 자, 대망의 두 번째 박스. 야, 여기 울트라리어 냄새 살짝 나는 것 같은데? 밴큐버 EV75마 멜론 타크팻 에스넷 보스의 지령스 이올브. 와, 이올브. 나 얘는 좀 그게 좀 지겹네. 퓨전아츠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체리코 킹드라 과사석 벌레. 아, 야, 또 껴가. CSR이나 뭐든 좋아. 비싼 놈만 나와다오. 이올브랑 대법 문호 어둠 대신 크로우벳. 오케이, 너 중복 아니니까 인정한다. 자, 이제 뭐 기본 카드들은 그냥 건너뛰고요. 일격 우라우스는 여기서 또 나오네. 어? 어, 캐스폰 CHR. 일단은 중복 아닌 게 너무 좋아요. 아, 리자목 CHR 언제 나오냐? 다음 누구니? 블랙킹은 이거. 아, 근데 이게 일본판은 CHR이 은색이래요. 그래서 되게 이쁘다던데. 어때, 노란색이 진짜 좀 아쉬워. 많이 그래도 뭐 어떤 건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CSR이 안 나왔잖아.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어딨니 CSR? 누구니? 주먹만 아니어라 제발. 후파 체리꺼 사랑 오탄이랑 백마 보드렉스 어서오고. 야, 너는 반갑다. 내 첫 SR인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감이 가는 녀석이에요. 야, 하랑우탄 일단 CHR 나왔거든요. 흐름 좋아. 어? 동타쿤. 야, 잠깐만, CHR 엄청 나온다. 그 유니온지 안 나온 CHR 3개가 나왔거든요. 어, 영격 우라우스. 아, 얘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와, 하필 또 마지막 팩에 등장을 하냐. 여기 이제 무조건 CSR 들어가겠습니다. 큰 거 오나요? 기본 에너지? 아, 캐스퐁이구나. 왜 이름이 계속 익숙하나 했네. 너가 캐스퐁이구나. 어서와, 반가워. 뽀송송이. 어, 우리 트레이너 애들 골고루 나와. 자시안이 껴있네. 아, 뭐야. 우와, 대박. 무려 자시안 CSR이 나왔어요. 전설의 포켓몬이 CSR로 등장? 야, 이거 보세요. 이 영롱한 자태 겁나 멋있는 댕댕이야. 마치 트레이너에게 자기 검을 줄였는 듯한 느낌인데요? 오, 구도 예쁘다. 세 번째 박스. 울트라리어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니, 이제? 아, 중복 CSR. 안 돼. 아, 흑마 버드렉스까지. 아하. 이때까지 노중복이었는데, 이게 말이냐고. 어떻게 CHR 스택 벌써 써버렸어요. 자, 누구니? 일격 우라우스. 너 안 나오겠다. 오! 까루마꾸리 CHR. 야, 이번에는 앞쪽에 싹 몰려 있는데?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안멍이 CHR 나왔고. 근데 앞에 세 팩에서 이거 CHR 다 털린 거 싫어요? 이러면은 기대할 건 울트라 레어와 CSR밖에 없는 거잖아. 누구세요? 오! 와, 뭐야? 연속으로 CHR, CHR, CHR. 그다음에 두랄로든 VMAX CSR까지. 야, 이거 앞쪽에도 너무 영혼 다 땡겨서 쓴 거 아니야? 빌딩이 무너질 기세요, 두랄로돈. 그러면은 볼 거 없습니다. 네 번째로 바로 갈게요. 진짜 큰 거 온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울트라레어 나와줘야 된다. 믿는다. 와, 안 돼. 네 번째 박스 제발. 주먹. 와, 겁나 커요. 됐네. 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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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기로 얘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얘가 잠깐만 얘 거의 특이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 앞 이미 지금 SR가 다 나와버려가지고 여기 뒤에도 이제 거의 망팩일 거예요. 아 자마젠타 오케이 여기서 더 CHR 안 나오겠지? 기다려라. 그래요 이게 소리. 국룰이네. 제가 알기로 이 우리가 시세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드 실드의 여자 주인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우리는 얼마일까요? 아 이거 궁금한다 해. 뭐야 이거 신세가 없어? 일단 올라와 있는 거는 30만원! 야! 아우 내 박스만에 뭐가 나오긴 했네. 이거 제가 시세가 제일 비싼 걸로 알거든요. 나이스야 나이스다 우리야. 어디 있다가 이제 왔니? 아주 처참합니다 흔적. 이렇게 내 박스를 깐 건 처음이라 이거 나오는 쓰레기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와 레전드다 오늘. 비록 울트라 레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울트라 레어보다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1등 카드 뽑았다! 자 이로써 탈출일까요? 이로써 휴지의 브이맥스 클라이맥스 카드깡 멸망전 네 성공.